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식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가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다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종종 있게 되는 현실,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사느냐? 죽기 위해 사는 건가? 서럽고 또 두렵고 슬프고 지난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또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시작이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비록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지만은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 죽음은 정말 남다릅니다. 그냥 우연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성경 말씀을 따라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행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그분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기념하는 이 부활의 날, 즉 유대인의 안식한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서 살아생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를, 죽으실 때까지 죽으셨는지를, 그분이 왜 살아나야만 하셨는지를 그들이 말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떡을 띄어 먹고 교제하는 그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안식이어서 자연히 주의 날로 변화되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무시무시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도 빛을 잃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리고 시신은 돌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는 무서운 침묵 가운데에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에 나눈 대로 그 여인들이,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향품과 유황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돌아가시는 장면도 무섭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날 있었던 두려움과 또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자기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인생을 논합니다. 물론 보지 않은 곳,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못합니다. 가본 사람, 먹어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남 얘기하듯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좀 껄끄러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부활을 믿건 안 믿건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재산이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 그럽니다. 신자, 믿을 신자입니다. 뭘 믿느냐? 그 사람들이 신용이 좋아서 돈 잘 빌려줄 수 있니, 그 신용 맛 있는 사람이다. 또는 변함이 없는 우직한 사람이다. 그런 신자도 신자에 해당되긴 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향해서 신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향한 과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을 얼룩진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신자는 신자라는 이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허물 없는 인생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죄악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축복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신, 그 신은 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어두운 권세에 묻히지 않고, 절망과 눈물 속에서 무덤 속에 묻히지 않고 새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그 부활이 장차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신용거래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우직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상의 모든 유혹들,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산다 그러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이냐, 세상의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그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다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 살 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그뿐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그만인데 무슨 저 세상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즐기자 하는
세상적인 유혹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하는 이 신자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사지 않았더라면, 만일 신자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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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13절 16절 19절 수많은 질문 가운데에 그런 만일 이러한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신자들의 다시 사는 거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부활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안 믿는 이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아주 강조하면서, 봐라,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다시 살지 않지 않느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자 그 말을 믿지도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어 주님을 믿는 믿음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며 현실을 즐기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내일을 희망하는 또 다른 좋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믿음의 빈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이 기독교의 진리,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놓지 않고 그저 현실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도 말고 또 살다 죽으면 그만이니 있는 동안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에도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언젠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부활의 신앙,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오래된 선지자들의 글에서 먼 옛날 수없이 반복되었던 다시 사심의 부활의 모습, 요나의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냈고 3일 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언서에서 거듭 말씀하면서 이것이 공교하게 누가 만들어낸 것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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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허상을 본 것 아니라 죽으신 예수를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떠서 도망가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날 두려움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 많은 가르침들, 위대한 스승들, 그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공자 선생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건 있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종교, 이 믿음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아마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출세의 길이 열린다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내게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주 큰 해가 온다 그러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익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출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부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도망다닙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잊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고 손해를 봅니까? 잊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죽임을 당합니까? 사도들의 그 모든 헌신, 그들의 죽음, 순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분명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모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현실들, 물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지난 선배들이, 신앙의 모든 우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간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앙의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신앙은, 부활사건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국은 패배했고 그가 정복당했고 죽음도 물론 정복당했고 예수의 다시 사는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는 많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소설, 부활에 관한 사랑, 부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뭐죠? 열매를 처음 따면 그 다음 열매가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그 다음의 열매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 모든 부활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삶, 의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어둠이 아닌, 다시 진흙탕이 아닌, 다시 죄의 모습이 아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한다고 좋은 열매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돈을 집어넣는다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열매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 모순의 세상입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나 장차 부활의 날 얻을 상급은 우리 성도들이 일한 만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람들은 속이고 갚아줄 능력 없어서 못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열심을 행한 그대로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의 부활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한 신앙을 본받아서 종말에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또 다시 다가올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